안녕하세요. 프로쇼핑런님, 마켓헌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이 상자들은 뭐예요? 저희 선물인가요? 선물까지는 아니고요. 오늘 촬영이 저 택배 박스랑 관련이 있어요. 혹시 택배 배달 이런 거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혹시 두 분은 시장에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알죠. 시장 뭐 동네 시장 이런 거요. 지금 앞에 있는 상자 안에 각각의 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키워드 물건들이 들어있는데요. 언박싱 하시면서 주변에 어떤 형태의 시장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자 한번 열어볼까요? 엥? 헤드폰이네요? 음악이 나오는데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시장 키워드인가요? 휴대폰 화면 보니까 음원 스트리밍 어플이 있네요. 혹시 음원 시장? 음원은 어느 기업이든 품질이 비슷하니까. 정답! 제품의 질은 거의 비슷하고 둘 이상 소수의 공급자가 있는 시장이니까 과점시장 키워드죠? 그렇네요. 과점시장에서는 소수의 기업이 내놓는 제품 간의 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으니까 기업 간의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겠네요. 음원 시장만 해도 스포티파이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할 때 카카오엠이 스포티파이를 견제하느라 국내 음원 공급 계약에 협의하지 않았잖아요. 이에 맞서서 스포티파이도 카카오엠의 해외 음원 유통을 막았죠. 물론 이런 둘 사이의 싸움도 오래가지 못했지만요. 맞아요. 소수의 기업이 경쟁하는 과점 시장에서 스포티파이와 카카오엠의 맞짤이 길어지면 어떻겠어요? 제품의 질이 비슷하니까 다른 기업한테 고객을 뺏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었겠죠. 이처럼 과점 시장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 박스도 한번 풀어볼까요? 응? 웬 미니램프가 있네요? 혹시 불타는 시장이 키워드인가요? 전기 아닐까요? 전등을 켤 때는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력 공급자가 하나잖아요. 맞아요. 유일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죠. 무슨 시장인지 바로 알겠네요. 바로 독점 시장. 맞네요. 전기는 다른 업체를 구해서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는 힘도 정말 세겠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공급자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독점 시장에서는 수도나 가스처럼 공기업에서 생산하는 서비스가 많아요. 이번엔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 혹시 소품 실수 아닌가요? 없다라는 게 힌트 같은데 실제로 없는 시장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다면 집히는 게 하나 있긴 한데 공급자도 많고 수요자도 많아서 누구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완전 경쟁 시장 키워드 맞죠? 참여자가 너무 많고 제품의 질이 완벽히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지기가 힘든 시장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경쟁 시장은 딱 들어맞는 사례가 세상에 없죠. 농수산물 시장은 어때요? 농수산물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의 사례로 꼽히곤 하지만 실제로 조건이 완벽히 맞진 않아요. 판매되는 농수산물의 질이 모두 같진 않거든요. 맞아요. 마트에서 보면은 쌀이나 과일을 여러 브랜드에서 팔잖아요. 품질이랑 가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품의 질이 동일하고 공급자가 많아서 다른 데서 같은 걸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마지막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이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인데? 이건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시장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햄버거 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충분히 많지만 거래되는 제품의 질이 달라서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독점적 경쟁 시장 키워드 맞죠? 맞네요. 대부분의 식당, 옥다게, 미용실, 병원 등등이 다 독점적 경쟁 시장이죠. 질적인 차이가 있어서 경쟁사에 비해 가격이 높아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죠. 만약에 햄버거 가격을 500원 올려도 이 맛에 빠져있는 사람은 도산집을 찾지 않고 이걸 먹지 않겠어요? 그렇죠. 속은 좀 쓰려도. 그게 바로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공급자가 가격 결정력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원리죠. 오늘 언박싱을 통해서 과점시장, 독점시장, 완전경쟁시장, 독점적 경쟁시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뭐가 사고팔 때 시장 유형에 따른 특징들이 생각날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의 경제의 눈으로 살펴보세요. 그럼 저희는 이만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